지금 나가고 있어요. 아침에 어린이집 보내고 지금 진시장 쪽으로 가려고 가고 있어요. 좀 늦었는데 뛰어서 가야겠다. 아, 열심히 뛰었는데 차를 놓쳤어요. 다음 차 타고 가는데 제가 아침에 수업이 있거든요. 수업이 있는데 아, 너무 미안해 죽겠어. 미안해. 아, 어떡해. 택시 타고 가야 되나? 일단은 버스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시장에 도착했어요. 오늘은 진시장에 있는 피치스퀘어로 갈 건데요. 아, 잠시만요. 버스를 타고 왔는데 잠얼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속이 너무 안 좋아요. 비즈 스퀘어라는 곳이 너무 안쪽에 있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 아침에 수업이 있다고 했잖아요. 수업도 들을 겸 비즈 스퀘어에 왔습니다. 조금 늦었어요. 조금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걸을게요. 지금은 아침 10시고요. 꽃집을 지나 여기 중앙에 모이신 거는 커피집이에요. 여기가 바로 비즈스퀘어랍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컨테이너 건물로 되어 있고요. 1층에 가시면은 편지샵이라고 있어요. 판매도 하고 수업도 하는 곳인데요. 오늘은 제가 여기 와가지고 수업 시간표를 찍었거든요. 수업 내용은 규정상 제가 찍지는 않았어요. 보시면 여러가지 수업이 있고요. 여러가지 샘플들이 지금 전시되어 있어요. 작품들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수업 가서 만든 거예요. 머리끈 단추를 이용해서 머리끈도 있고요. 머리핀도 있고요. 이렇게 브러치도 만들었어요. 차투리 원단으로 만드는 수업을 했는데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은 현재 비즈스퀘어 저렴하게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얼른 가셔서 수업 같이 들으세요. 재료비는 5,000원씩이고요. 제 블로그에 같이 넣어드릴게요. 블로그 참고해 보시면 수업 시간이랑 날짜랑 있으니까 이번 주랑 다음 주 해서